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재료 활용, 야채 이야기입니다. 야채는 샐러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샐러드 재료들 말고 음식 재료로 쓰이는 대파 대가리와 당근 껍질, 꼭지, 양배추 심 등은 거의 버리게 됩니다. 또 찾아보면 버려지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고추 꼭지는 어떠세요? 드시는 분 계시나요? 고추 장아찌를 보면 꼭지까지 달려있는데요. 부드럽게 삭혀져서 모두 먹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채의 전체를 먹게 됩니다. 식재료를 잘 활용하면 음식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식당에서는 절약도 되고 말이죠. 모두 아시겠지만 파대가리나 당근, 무, 거의 모든 야채의 껍질이나 과일의 껍질과 심씨까지도 육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먹지 못할 옥수수 심도 잇몸에 좋은 성분으로 옥수수를 요리에 사용하고 남은 가운데 심 부분을 이용해서 잇몸 염증에 좋은 성분의 물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음식입니다. 버리는 순간 아주 깨끗한 야채나 과일도 쓰레기가 되는데요. 얼리거나 말리고 볶는 방법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 껍질이나 당근 꼭지, 고추 꼭지는 육수 재료로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고추의 향기는 맛없는 음식도 입맛 돌게 만드는 마법의 재료인데요. 모두 고추의 맛만을 살리는 요리를 하고 향을 살리는 요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으면 파프리카 꼭지와 심 그리고 양파의 껍질이 나옵니다. 양파 껍질을 다려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제가 일부러 소개하지 않더라도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더 좋은 점은 요리의 쓴맛을 보태주고 육수의 색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껍질 한 가지로 황금색의 육수와 쓴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바를 만드는 사람이라 실험해 본다고 메밀 100%로 수타 소바를 만들어 말려봤었습니다. 2일 뒤 완전히 겉면이 되어 삶아 먹어봤는데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맛있는 겉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근은 말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한데요. 2에서 5일이면 말릴 수 있습니다. 대충 1cm의 크기나 국수 모양으로 길게 잘라 말리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건조되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이 8에서 90%라 조심하세요. 오이나 우엉을 말렸다면 식당에서는 말린 우엉, 당근밥을 선보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냥 당근밥보다 말린 재료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고 시그니처 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리고 볶아놓은 식재료들은 맛이 응축되어 보통의 재료보다 좋은 맛을 보여주는데요. 육수 외에도 말씀드린 솥밥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구안일산이 들어간 재료만으로 솥밥을 구성해서 SNS에 소문을 내어도 좋고 말이죠. 이런 식재료의 활용은 시래기나 우거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야채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저장했던 것인데요. 현대에 오면서 식재료의 종류도 넓어지고 조리법도 발달해 아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대나무 채반들 위에 온갖 야채들이 말라가고 수십 가지의 향을 내뿜는다면 식당에 오신 손님들의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린 야채가 밥이 되고 육수의 재료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특별한 식당으로 손님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